서 형사. 네, 반장님. 신길동 빈집 털이 사건인데 이거 네가 맡아. 아, 반장님 몇 번 말씀드려요. 저 김한을 그 녀석 잡을 때까지 다른 사건 못 맡습니다. 야, 벌써 몇 년째냐? 이제 그만 포기해. 아, 글쎄 두고 보세요. 제 손으로 꼭 잡을 테니까. 아이, 반장님 그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아, 그래. 야, 너 그놈 못 잡아. 정신 차려. 네, 가자. 아, 김하늘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자식아. 아, 이거 나요. 말이 많아, 자식아. 가만히 있어, 자식아. 자식. 김하늘? 서 형사님? 너 뭐야? 내가 너 잡을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손에 잡혀올 수가 있어? 미안해요. 난 말이야, 너가 쇼핑 중독이란 얘기 듣고 너 잡으려고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1년 동안 잠복근무를 했어. 근데 너 홈쇼핑 중독이더라? 서 형사님 그만하시죠. 김한을 이제 재범인이에요. 서 형사님 범인 아니라고요. 빨리 앉아. 김한을 생년월일. 네. 1983년 2월 18일 물병자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빌라 2동 301호. 현관문을 열면 항상 라벤더 향이 가득했지. 야, 자꾸 어딜 봐. 네가 그동안 저질렀던 범행 다 진술해봐. 네. 그게 2009년 3월 18일 하늘이가 내 수갑 끊고 도망간 날. 서 형사님, 하늘아. 아이, 서 형사님 뭐 그만하시죠. 이 은팔찌 안 보여요? 이 은팔찌 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포기하시라고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여기는 포기하라고 시키는데 여기서 그게 안 돼. 너 빨리 앉아. 야, 배고프지? 밥부터 먹고 하자. 순댓국 좋지? 네. 내 순댓국 두 개만 갖다 주세요. 하나는 순대만. 하늘인 내장을 잘 못 먹거든. 서 형사님? 하늘아? 아이, 진짜. 서 형사님! 서 형사님! 서 형사님, 저 류근지 자수하러 왔습니다. 류근지, 넌 잠깐 기다려. 자, 하늘아, 내가 조서 더 이쁘게 써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와. 서 형사님! 부작 이런 잡범 잡겠다고 내 몽타주 그리다 만 거예요? 저기요, 잡범이라니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야, 너 현상금이 얼마야? 500만 원이요. 500? 나 3천이야. 저 소매치기 전과 7범이거든요? 나 은행 털이범이거든? 둘 다 그만해! 좋아, 류근지. 그렇게 잡히고 싶으면 나보다 더 좋은 형사 소개시켜줄게. 오 형사님? 네, 서 형사님. 어? 류근지? 지명 수배자 명단에서 많이 봤다. 야, 몽타주보다 실물이 훨씬 난데? 자, 가지. 이거 나요. 지금 잡힐 기분 아니에요. 서 형사님, 혹시 생각 바뀌면 유압 은행으로 오세요. 털고 있을 테니까. 야, 임마! 야! 야! 나 이제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아, 서 형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돌격 꼼짝마. 하늘아, 하늘아. 나 그럴 줄 알았어. 다른 범인 있을 줄 알았어. 하늘아, 제가 내 얘기를 들어봐. 별명 듣고 쓰지 않아. 얼른 찾기 가져와. 찾기 가져와. 알았어. 나 더 삐뚤어질 거야. 하늘아, 야 김하늘, 야 김형사, 너 아무리 그래도 범인한테 차키를 주면 어떡해? 서형사님, 제 차 방전됐어요. 가서 잡아요. 마음 변하기 전에. 김하늘, 넌 꼭 내가 잡는다, 하늘아! 이 자식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 어디 있는 거야, 이 자식? 서영사,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아, 예, 그게... 뭐야? 아... 너 또 김하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까 소매치기 있고 다른 사건 맡아! 아, 글쎄 싫다고요! 저 김하늘 이 자식 잡을 때까지 다른 사건 절대 못 맡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범인이 그놈밖에 없어? 그래, 나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나가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아, 여기까진 너... 가자. 야, 빨리 들어가. 아, 가고 있잖아요. 조용히 해, 자식아.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자식아. 이 목소린 설마 서영사님? 하늘아, 너 진짜 하늘이 맞아? 내가 탔던 그 소매치기 하늘이 맞아? 서영사님, 너 뭐야? 내가 너 잡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다른 형사 손에 잡혀올 수가 있어? 그렇게 됐어요. 난 너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그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1년을 잠복했어. 근데 너 다운받아서 보더라? 오해마요, 굿다운로드예요. 아무리 그래도 블록버스터 극장에서 봤어야지. 아, 서영사님, 또 그만하시죠. 김하늘 이제 재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끄시라고요. 야, 김하늘, 너도 똑똑히 잘 들어. 너 이제 내 범인이, 알겠어? 자, 취조 바로 시작하자. 주소. 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2단지 옥탑방. 방 안에 있는 서랍장엔 훔친 지갑 30개가 들어있었지. 그중 하나는 서 형사님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나한테만 집중하라고, 집중! 네, 네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범행 다 진술해봐. 그게 2012년 3월 23일 CCTV에서 하늘이 얼굴 처음 본 날. 그리고 다음 달인 4월 20일 하늘이 내 주먹에 강냉이 날아간 날. 서영사님! 하늘아! 아, 서영사님!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 형사님, 김하늘 말고도 다른 범인 많잖아요. 그래, 나 범인 많아. 지금도 세 명의 범인을 쫓고 있지. 정가 3범의 하늘이, 내가 잡고 싶은 하늘이,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하늘이. 하늘이, 하늘이, 하늘이!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만해요! 이 자식 나보고 뭐 어쩌라고. 야, 김하늘, 밤새 취조 받으려면 피곤할 텐데 커피나 한잔 해라. 하늘이 믹스커피 안 마셔. 하늘이 별다방에서 파는 캐러멜 마끼아또만 마셔. 생크림 빼고. 서영사님! 하늘아! 아이, 진짜. 서영사님! 서영사님,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쟤한테 가서 해. 저, 하늘아, 나한테 와. 내가 더 치죠. 서영사님, 저 자수하러 왔다고요. 뭐야,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말고 다른 범인 또 있었네. 아, 하늘아, 오해하던 거야. 됐어, 필요 없어요. 야! 야,
넌 뭐야? 나? 소매치기다! 소매치기? 서 형사님, 고작 이런 잡범 잡겠다고 내 몽타주 이렇게 대충 그린 거예요? 뭐? 잡범? 그럼 당신은 뭔데? 나? 강도야. 강도면 어쩌라고? 나 감옥만 세 번 갔다 왔거든? 난 탈옥만 세 번 했거든? 그러니까 포기해. 서 형사님 특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나라고! 자, 진짜 그만해! 누군지 그렇게 잡히고 싶으면 다른 좋은 형사 소개해줄게. 나한테 어떻게? 오 형사님? 네, 서 형사님. 누군지? 뉴스에서 많이 봤다. 실물로 신난데? 자, 가지! 분위기 좋은 취조실 있으니까. 이거 나요! 지금 취조받을 기분 아니에요. 서 형사님, 생각 바뀌시면 요 앞 금은방으로 오세요. 털고 있을 테니까. 야! 야, 누군지! 하늘아, 나한테 이제 범인은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조서 이쁘게 써줄게. 어? 됐어요. 이젠 안 믿어. 형사 다 똑같아. 하늘아, 아, 형사님 그만 좀 하세요. 예?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둘 다 꼼짝 마. 하늘아, 왜 그래? 당분간 나 찾지 마. 나 미행하지 말고 잡고 가지도 마. 아이, 하늘아, 그만해. 야, 김형사, 너 아무래도 경찰이 총을 뺏기면 어떻게 이 자식아? 걱정 마요. 총알 다 빼놨으니까. 너 설마 일부러? 빨리 가서 잡아요. 이번에도 놓치면 저 정말 화낼 거예요. 하늘아! 야, 네가 훔친 작물도 다 어디다 숨겼어? 아, 진짜 모릅니다. 똑바로 말 안 해? 아, 뭐야? 빨리 말. 누굴 잡았길래 그래? 어? 이 자식 김하늘 아니야? 아니, 서 형사가 그렇게 쫓던 김하늘? 아, 근무 다녀왔습니다. 서 형사, 우리 나가서 커피 한 잔하지. 어? 뭐 커피예요? 아니, 야, 너 뭐야? 김하늘? 서 형사님?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난 너 찾으러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너 지금 여기 있었던 거야?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난 너가 살 빼려고 헬스장 다닌 데서 한 달 동안 헬스장에서 잠복을 했어. 근데 너 등록만 하고 안 나오더라? 미안해요. 그냥 레몬 디톡스 하기로 했어요. 운동 안 하고 살 빼면 요요 온다는 걸 왜 몰라? 아, 서 형사님, 그거 그만하시죠. 김한을 제가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신경 끄시라고요. 취조 다시 시작하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미래고시원 2층 3번째 방 3층 공용 냉장고 안 콩자반 사이에 훔친 다이아 알갱이를 숨겨놨었지. 이제 그 다이아 알갱이들 옆방 고시생 뱃속에 들어있어요. 찾아주세요. 아이, 시끄럽고 나한테 집중해. 네가 저지른 첫 범행 언제야? 네, 그게 2013년 3월 4일 하늘이 지문 처음 채취한 날. 그리고 다음 달인 4월 4일 하늘이 도망가다 처음으로 내 곤봉에 맞은 날. 서 형사님! 하늘아! 아, 서 형사님 그만하시라고요. 예? 김하늘 누가 뭐래도 재범인이라고요. 다시 취조 시작하자. 네, 근데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네. 너 혹시라도 뭐 도망갈 생각하고 있다면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네. 여기 절대 도망갈 구석 없으니까 따라와. 본관 3층 화장실로 데려가. 하늘인, 비대 없으면 찝찝해. 비대가 없다면 물티슈라도.
서영사님! 하느라! 아, 서영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얘? 김하늘, 재범인이라고, 재범인! 아니, 아니야, 하늘이! 하늘이 내 범인이야. 하늘아, 너가 말해봐. 너 내 범인 맞지? 그치? 뭐야, 너 왜 말을 못해? 이 옆에 있는 이 형사가 내 형사다! 이 형사가 내 담당이다! 왜 말을 못해, 왜! 어떻게 말을 해요? 이 꼴을 나고! 서 형사님! 서 형사님! 자수하러 왔습니다. 아, 뭐야? 나 말고 다른 범인 있었네. 범인은 나밖에 없다면서요. 다 거짓말이었어. 야! 너 뭐야? 나? 좀도둑이다. 좀도둑? 나 강도야! 강도면 뭐 어쩌라고? 나 지금 이 수갑찬 손으로 네 시계 훔쳤거든? 야, 너 뭔가 허전하지 않아? 귀신 같은 자식! 야, 까불지 마. 나 이래봬도 몸에 문신도 있거든? 아, 덥다. 봤죠, 서 형사님? 서 형사님 특진시켜줄 사람은 이런 좀도둑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나 빨리 잡아요. 빨리! 누군지? 난 너에게 맞지 않는 형사야. 어떻게? 근무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오 형사, 마침 잘 왔어. 내가 그때 말했었지? 이쪽은 강도 류군지, 류군지 이쪽은 엘리트 형사 오형사. 두 사람 연결해 줄 테니까 조서 한번 잘 꾸며봐. 류군지? 아 참, 미안하다 야. 내가 잡범 취급 안 해서 말이야. 다음에 기회 되면 보자. 뭐야, 나 또 까인 거야? 아, 저, 미안해, 내가 다른 형사를 됐어요! 지금 잡힐 기분 아니에요. 죽어 봐, 나 안 잡은 거 후회하게 될 거야. 하늘아, 봤지? 나 이제 범인은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웃으면서 치조하자, 어? 아니요, 이제 필요 없어요. 하늘아. 아, 서 형사님 그만하시라고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정신! 툭툭다 꼼짝 마. 하늘아, 왜 그래? 빨리 전화 걸어서 문 다 열라고 얘기해, 빨리! 아, 알았어. 지금 김하늘 나가면 그냥 무조건 문 열어줘. 아, 일단 열어. 그리고 당분간 나 찾지 마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구질구질하게 캐묻지도 말고! 야, 김하늘! 야, 김형사, 너 그런다고 이렇게 순순히 보내주면 어떻게, 이 자식아! 서 형사님, 걱정 마요. 너 설마 일부러? 빨리 가서 잡아요. 이번에도 다른 형사한테 뺏기면 저 정말 화낼 거예요. 하늘아! 사장님, 류군지가 자수하러 왔습니다. 자수? 그래, 잘 생각했어. 서 형사가 얘 맡아. 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 김하늘 잡아야 된다니까요? 야, 서 형사, 너 언제까지 김하늘만 쫓아다닐 건데? 그래, 김하늘 타령 그만하고 얘 취조해. 가자. 아, 저 반장님, 아니, 서 형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나 지금 너랑 농담할 기분 아니야. 앉아, 취조 시작한다. 빨리 따라와. 아, 따라가고 있잖아요. 말이 많아, 자식아. 빨리 와, 자식아. 김하늘. 서 형사님? 아, 근데 옆엔 누구? 아, 설마 새 범인? 아니, 그게 아니라. 서 형사님, 취조 시작하시죠. 새 범인 맞네. 어쩐지 요즘 잠복이 좀 뜸해졌다 싶었어. 아니야, 하늘아. 내가 널 얼마나 잡고 싶었는데, 나 너 잡으면 주려고 이렇게 새 수갑도 사놨단 말이야. 잘 됐네. 저쪽 채워주면 되겠네. 저 김 형사님, 우리도 빨리 시작하시죠. 그래. 뭐부터 할까요? 진수서부터 쓸까요? 그래요.
그래 하늘아, 나같이 무능한 형사 있고 김형사랑 취조 잘하길 바랄게. 그래 누군지 우리도 취조 시작한다. 첫 범행이 언제라 그랬지? 2013년 3월 9일이요 똑같네. 네? 하늘이 후배 전단지 처음 만든 날이라. 그땐 고마웠어요. 뽀샵 처리해줘서. 서영사님! 하늘아! 아, 지금 뭐하는 거야 김하늘? 진술서 똑바로 안 써? 그날 어디서 뭘 했는지 빠짐없이 다 적으란 말이야. 그래요, 이 자식 말고 나 신경 쓰라고요. 나 그래 하늘아. 하늘아? 어, 류근지. 놈의 하늘이 하늘이 하늘이! 자 류근지 취조 시작한다. 됐어요, 저도 더 이상 서 형사님 원하지 않아요. 근무하였습니다. 형사님 저 취조 좀 해주세요. 아이 참 미안하다. 난 남이 한번 잡았던 범인은 취급 안 해. 형사님! 내가 좀 바빠서 말이야. 뭐야? 나 똑가인 거야? 저기 내가 취조해줘. 됐어요! 지금 취조받을 기분 아니에요. 나 완전히 삐뚤어질 거야. 삐뚤어질 거라고! 받지 않느라 나한테 이제 범인은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저 소동을 속에...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저기 하늘아, 진술서 다 썼습니다. 어 그래 수고했다. 배고프지? 밥 시켜줄까? 뭐 먹을래? 전 김하늘! 너 밥 먹을래? 나랑 취조할래? 밥 먹을래? 나랑 경찰차 탈래? 밥 먹을래? 나한테 죽을래? 죽을래요? 서 형사님! 하늘아? 아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얘? 몇 번을 말해요? 김하늘 제가 잡았다고요. 앉아. 그래 내가 포기할게. 대신 김형사 우리 하늘이 잘 부탁해. 야 네. 내가 진술서 다 읽어봤는데 너 범인 아니야. 네? 가.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요?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야 뭐야? 누가 봐도 김하늘 범인 맞잖아. 범인 맞아요. 뭐? 그렇지만 제 범인이 아니잖아요. 빨리 가서 잡아요. 진짜 범인 아닌 줄 알고 유유히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아... 빨리 가서. 이거로 놀래켜줘요. 하늘아! 서영사, 나 지금 유군지 자수하러 앞에 와 있다니까. 당장 데리고 와. 아, 글쎄 하늘이고 뭐고 류근지부터 잡아오라고. 에이, 그놈의 하늘이 타령은 진짜. 빨리 따라와. 들어가. 들어가. 어, 취조해 빨리. 예. 아, 류근지 잡아왔습니다. 야, 맞아요. 류근지 바로. 하늘아. 서영사님. 너 뭐야? 너 어떻게 다른 형사 손에 잡혀올 수가 있어? 그러는 서영사님의 말로. 그새 새범이 생긴 거예요? 잘 됐네. 곧 진급하겠네. 빈정대지 마. 난 너 잡으면 같이 밤새 취조하려고 이렇게 커피도 사놨단 말이야. 그 커피 저쪽이랑 맛있게 다 드세요. 진짜 그래. 그러는 너야말로 이렇게 쉽게 잡힌 거 보니 너 되게 쉬운 범인이구나. 뭐? 쉬운 범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됐다 관두자. 자 나의 새범인 유근지 우리 한번 취조 시작해볼까? 나의 새 형사 김 형사님 저희도 빨리 시작하시죠. 어 그래 제가 싹 다 부르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금은발 절도 사건
그것도 네 짓이지. 아니요, 그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 하지 마. 현장에서 네 지문도 발견됐어.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하라고. 그만해. 김영사, 넌 하늘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하늘이 이렇게 때린다고 순순히 자백하는 애 절대 아니야. 싹 다 불게 하고 싶으면 모서리로 때려야 돼. 이렇게. 서영사님! 내가 만든 통통! 하늘아! 야!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야, 서영사님은 내 담당이라고. 그러니까 꺼지라고. 그래요, 서영사님 그쪽 담당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이 있는데. 진술할 땐 되도록 천천히 얘기하세요. 서영사님 독수리 타법이라 어차피 못 쫓아가요. 그리고 야, 김하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서영사님 범인인가 봐. 하늘아! 서영사님! 김하늘! 이제 그만하고 취조에 집중해. 그래, 류근지, 우리도 취조 시작하자. 아니요, 여긴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류근지,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저도 저에게 맞는 형사가 있겠죠? 그 형사, 난 어때? 내가 조도 잘 써줄게. 한번 잘해보자. 형사님! 배고프지? 밥부터 먹고 할까? 좋아요, 그럼 짜장면! 볶음밥! 안 맞아. 우리 안 맞는다고요! 야, 누군지! 야, 임마! 이제 어떡하나, 우리 서 형사님. 범인도 없고 진급도 못하겠네. 김하늘, 내 걱정하지 말고 넌 김 형사랑 치조만 잘하면 돼. 대신 꼭 기억해. 2015년 7월 19일 오후 3시 정각 내가 너를 보낸 시간. 서 형사님! 정신 차려! 넌 이제 내 범인이야. 내 범인이라고! 아니, 아니라고! 야, 김하늘 어디가! 야, 뭐 하는 거야? 범인이 도망가는데 잡았어야지! 그래요, 잡았어야죠! 서 형사님이. 빨리 가서 잡아요. 커피 타놓고 있을게요. 식기 전에 꼭 데려와야 돼요. 하늘아! 바로 안 불어? 지금 다 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근무 다녀왔습니다. 혹시 김하늘? 서 형사님, 넌 뭐야? 난 너 잡으려고 사방을 뒤지고 다녔는데 너 어떻게 다른 형사 손에 잡혀올 수가 있어? 미안해요. 빈집 털러 들어갔는데 김 형사님 집이었어요. 왜? 왜 그랬어? 왜 하필 김영사 집인데? 아, 진정하시죠, 서 형사님. 우리도 취조 다시 시작하자. 앉아. 너 빈집 털 때 그 높은 담을 한 번에 넘어갔다고? 그게 말이 돼? 네 키가 몇인데? 네, 키 173입니다. 깔창 빼면 167. 서 형사님! 하늘아! 김영사, 김하늘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하늘이 나한테 넘겨. 싫습니다. 김하늘 제가 맡을 겁니다. 글쎄, 김하늘 내가 맡는다고. 그만들 좀 하세요. 두 분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정말 싫어요. 좋아, 김하늘, 그럼 네가 선택해. 누구랑 수갑 찰지. 나야. 나야. 결정했습니다. 김 형사님, 미안해요. 서 형사님, 저랑 같이 시급 차시죠. 하늘아, 그럼.
그럼 우리 치조 시작합니까? 네. 좋았어. 뭐 이렇게 소란스러워? 어,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영사. 도키퍼버스 류군지 알지? 이번에 사수했는데 서영사, 자네가 좀 맡아줘야겠어. 아, 서영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사 한번 잘 꾸며보시죠. 예? 아, 저기 서장님, 전 지금 김하늘 취조하고 있었는데요. 김하늘? 김하늘이 누구야? 네, 제가 김하늘. 너 제목이 뭐야? 네, 빈집털이 정과 3범입니다. 뭐? 빈집털이? 정과 3범? 서영사! 내가 너 이런 잡범이나 취조하라고 너 강력계로 보낸 줄 알아? 저 서장님. 그리고 너! 네. 어서 근본도 없는 잡범 주제에 우리 서영사한테 취조를 받으려고 그래! 류군지 얘는 대대로 범죄자 집안이야! 서장님. 누가 네 서장이야? 어디 잡범 주제에 대먹지 못하게. 그만 주세요! 서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 김한을 취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취조에 관여하지 마시라고요! 뭐야? 딱! 못난 녀석. 명심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이런 잡범하고는 절대 취조 못해. 알겠어? 아이고. 서장님, 서장님! 어쩔 수 없이 김한을 제가 다시 맡겠습니다. 서영사님, 네. 우리도 취조 시작하시죠. 제가 뭐부터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가 싹 다 불겠습니다. 저희 조직원부터 말씀드릴까요? 제가 맨 위, 그 밑이 날치, 그 다음이 장돌이. 뭐야, 지금 내 얘기 듣고 계신 거야? 어, 뭐라 그랬지? 둘 다 절대 용서 못해.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라고! 저기, 서장님! 저기요! 서영사님 바보예요? 이러니까 맨날 진급을 못하지. 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런. 시끄럽고! 넌 그냥 김영사랑 취조만 잘하면 돼. 싫어요. 진짜 싫다고요! 야, 김하늘! 너 어디 가는. 야, 김영사 뭐해? 범인 도망가는 거 안 보여? 너 왜 이렇게 넋을 놓고 있어? 넋 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 연기 잘하네. 뭐야? 일부러. 빨리 가서 잡아요. 남은 한쪽 꼭 하늘이 손목에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럼 안 풀어줄 거예요. 하늘아! 그래, 류군지. 잘 생각했어. 너 자수하기로 한 거 잘 선택한 거야. 분명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을 거야. 서영사님, 자수하러 왔습니다. 여기 제가 훔친 작물들 다 여... 아, 하늘아.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하늘이 맞지? 다른 범인 잡은 손으로 나 잡으려고 하지 마요. 저도 다른 형사 찾을 거니까. 하늘아. 근무 다녀왔습니다. 김 형사님, 마침 잘 됐네요. 저 취조 좀 해주세요. 야, 네가 웬일이야? 네 발로 자수를 다하고? 좋아, 취조 바로 시작하자. 보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김여사님, 어. 시작하시죠. 그래. 제가 훔친 작물입니다. 그래. 야, 이 자식 봐라. 지갑에, 시계에, 이거 뭐야? 흰색 가루. 너 설마... 아니,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야, 이 자식아, 똑바로 말 안 해? 그럼 이 흰색 가루는 대체 뭔데, 이 자식아? 쨔! 베이비 파우더야. 하늘이 여름이면 땀이 많이 나서 항상 갖고 다닌다고. 아니요? 저 이제 땀 안 나거든요? 보세요. 겨드랑이가 울고 있어요. 아, 그만하시죠. 야, 김하늘, 넌 내 범인이야. 앉아. 그리고 너, 매일 아침 네 집에 여자가 들락거린다는 제보가 있었어. 그 여자 누구야? 공범이야? 공범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그 여자 누군데? 누구냐고, 이 자식아! 야구르트 아줌마야! 하늘이 장이 안 좋아서 매일같이 요거트를 달고 살아. 유기농 플레인 요거트. 서영사님! 하늘아! 서영사님! 잘 생각하세요.
저런 잡범 잡아왔자 서 형사님에게 득될 거 하나도 없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잡범 잊으시고 저쪽 잡아서 진급하세요. 그래, 나도 알아. 너 같은 잡범 잡아봐야 내 진급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차라리 류근지 잡는 게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나아. 근데 왜? 난 너 잡고 싶냐? 서 형사님! 하늘아!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서장님! 서장님! 아, 그래 서 형사. 류근지 취조 잘하고 있나? 서장님,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류근지 말고 김하늘 취조하기 허락해 주십시오. 김하늘? 김하늘이 누구야? 네, 제가 김하늘입니다. 너 전과가 어떻게 돼? 네, 소매치기 전과 3범입니다. 뭐? 소매치기? 전과 3범? 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범 주제에 우리 서 형사한테 취조를 받으려고 그래? 류근지 얘는 9시 뉴스에도 나왔던 스타범죄자야! 국민 쓰레기라고!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하지만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가명이야? 석방이야? 원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서 형사님이랑 취조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너 아주 맹랑한 범죄자구나! 서장님! 누가 네 서장이야! 서장님! 서 형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김하늘과 취조 허락해 주실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뭐해? 아! 너 지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이게 어디서 진짜... 그만하세요! 저 경찰서에서 이런 취급받는 거 처음이에요. 이 치욕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서장님. 야, 류근지! 류근지! 잘 들어. 내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진 이 취조 절대 못해! 일어나요! 대체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하늘아, 우리 그냥 취조하자.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아니요, 허락받지 않은 취조 저도 받고 싶지 않아요. 하늘아! 됐어요! 됐다고요! 어딜 도망가? 야, 김하늘! 김형사! 김형사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김형사. 이런 걸 헐리우드 액션이라 그러죠? 넌 뭐야? 설마 일부러... 빨리 가서 잡아요. 아참, 서장님한텐 비밀이에요. 하늘아! 그래, 류근지, 자수를 결심한 계기가 뭐야? 그러니까 서 형사님! 자수를... 아, 류근지 맡으셨다면서요?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뭐 진급 문제는 없겠는데요? 그래, 나도 이제 김하늘 잊고 류근지 취조해서 진급해야지. 서 형사님! 김하늘!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얼른 취조해주세요. 됐어, 나 이제 너 필요 없어. 서 형사님! 서 형사님 맞아요? 제가 아는 서 형사님은 이러지 않았는데. 네가 알던 서 형산 죽었어. 거짓말.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 저 사람 만들어 준댔잖아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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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란 말이야. 너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저 수갑 채워줘요. 아니, 누군지 취조 시작한다. 네 취조는 내가 맡는다. 앉아. 김하늘, 네가 묵던 숙소에서 이 벽돌이 발견됐어. 이 벽돌 뭐야? 왜 갖고 있던 거야? 이걸로 사람들 위협했던 거야?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이 벽돌은 뭔데 이 자식아? 중고 샀는데 사기당한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혹시 그 사기꾼 아이디가 천호동 낚시꾼? 서 형사님! 누나! 서 형사님! 고작 이런 잡범 때문에 나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취조 잘하고 있나? 서장님! 아무래도 서 형사님이
절 취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서 형사가 그럴 리가 없... 뭐야? 또 너니? 사장님! 서 형사! 너 류근지에 잡으면 진급 탄탄대로인 거 알아 몰라?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잡범한테 놀아나는 거야? 왜? 어디서 천한 잡범 주제에 감히 우리 서 형사한테 취조를 받으려 들어? 넌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렇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어서 따박따박 말 대답이야? 너희 조직에선 그렇게 가르치니? 저를 욕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직은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야! 어디 서장님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이야? 하여튼 이런 잡범들은 상대를 말아야 돼. 그쵸 서장님? 야, 너 조용히 안 해? 너 나 조용히 해! 넌 내가 있는데도 이 정도면 나 없는 데서는 아주 가관이겠다. 오, 혀가비야. 뭐 어디서? 저 서장님. 누가 네 서장이야? 그만하세요 서장님. 서영사, 네가 선택해. 유근지에 취조할 거야? 아니면 나랑 연 끊고 살 거야? 죄송합니다, 서장님. 뭐야 이게? 어이없어. 나 잡고 싶어하는 형사들 많거든요. 서장님, 오늘 이 취조 없던 걸로 하죠. 저 류근지, 류근지! 아무튼 니들 절대 안 돼! 서장님이 반대해도 상관없어. 나 이제 너 절대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취조하자, 하느라. 아니요, 저 서장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큰 범죄자가 돼서 다시 나타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딜 도망가 이 자식. 이건 나야! 아 진짜 내 안경. 그만해 그만해! 아 저 안경 없어 안 보니까 빨리 가 잡아요. 빨리 잡아요. 아 진짜. 어 여기 안경 여기 있어. 뭐야 알이 없잖아. 아이 들켰네. 맞아요. 저 다 보여요. 서 형사님한텐 하늘이 밖에 안 보이겠지만. 빨리 가서 잡아요. 전 천호동 낚시꾼 잡고 있을게요. 하늘아! 서 형사님 자살을 했습니다. 서 뭐야? 설마 그쪽도? 보안이 서 형사님한테 자수하러 온 것 같은데 늦었어. 내가 먼저야. 당신이 뭔가 착각하나 본데 서 형사님이 잡고 싶어하는 범인은 나거든요? 저를 이게 웃기고 있어. 어 김 형사. 네. 이번 사건 그렇게 마무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김하늘. 서 형사님. 뭐야 자수하러 온 거야? 근데 왜 김 형사 자리에? 아니 제가 저 밀어서. 됐어. 듣고 싶지 않아. 어차피 나도 너 같은 잡범 잊은 지 오래니까. 서 형사님 설마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사람으로 보여요? 너 직업이 뭐야? 사기꾼이요. 그런 거였구나. 그래도 서 형사님은 다른 형사님들과 다를 줄 알았는데. 자 빨리 앉아. 얼마 전 발생한 장안동 은행 강도 사건 그것도 네가 한 짓 맞지? 서 형사님 그거 저 아니에요. 자꾸 거짓말 할래? 그때 목격자들 증언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 그건 누가 봐도 너였어. 이래도 발뺌할 거야? 김하늘? 아니 이게 왜 저기지? 역시 계속 절 잡고 싶었던 거였군요. 아니? 이거 이면지야? 이거 그냥 쓰레기! 쓰레기라고! 그럼 이건 뭐예요? 서 형사님! 하늘아 류근지 미안해. 이제 내 범인은 네가 아니라 김하늘이야. 어떻게 범인이 변하니? 부셔버릴 거라고. 서 형사 류근지 취조 잘하고 있지? 서장님 형.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설마 또 너니? 서장님 저 김한을 취조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서 형사 너 안 그러도 내가 대체 왜 이래? 총장님 아시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성실히 취조받고 죄값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라 네가 뭘 원하는지 이제 알겠다.
자, 이거 받아. 이거 뭡니까? 색종이야. 색깔별로 섭섭지 않게 넣어놨으니까 교도소 가서 종이 접기 하다 보면 적적하진 않을 거야. 이 정도면 내 얘기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요, 김하늘씨. 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너 아주 구제불능이구나. 생긴 것부터가 딱 형사 잡아먹을 상이야. 소장님 좀 그만하세요.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저 김하늘 취조할 겁니다. 소영사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어이없어. 서장님 봐서 잡혀줄까 했는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저 다른 형사 알아보겠습니다. 서장님. 누군지 기다려. 아무튼 니들 절대 안 돼. 하늘아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취조하자. 내가 다 책임질게. 아니요, 저 서장님 마음에 쏙 드는 무시무시한 흉악범 돼서 당당히 다시 잡힐게요. 그럼 어딜 도망가? 이거, 야야 김하늘! 김형사 너 뭐야? 이렇게 쉽게 놓치면 어떡해? 제가 놓쳐야 서형사님이 잡죠. 뭐야, 설마 일부러? 빨리 가서 잡아요. 다음엔 양보 안 해줄 거예요. 하늘아! 김하늘, 너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 서 형사님, 자살 왔습니다. 아, 이제 헛개다 보이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예요. 뭐야, 너 진짜 김하늘 맞아? 잠깐, 진짜 자수하러 온 거 맞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아, 아니야, 잘 왔어. 그럼 정식으로 말할게, 김하늘.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네가 하는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자, 기꺼이. 하늘아, 우리 신나게 취조해볼까? 네, 일단 이거부터 받으세요. 아, 이게 뭐야? 네, 제가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들입니다. 아, 그래? 네. 야, 이거 증거물로 제출하면 되겠다. 근데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드라이버 이거 1자에서 10자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이걸 몰라볼 수가 있어요? 미안. 아, 참, 너 첫 범행이 2013년도 3월 2일 맞지? 아닌데요? 설마 제 첫 범행 날짜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 그게 저기 면목동인 것까진 기억. 면목동? 그건 또 누군데요? 아, 이제 보니까 범인이 한둘이 아니었네. 하늘아. 아, 서 형사님, 서장님께서 누군지 자수했다고 서 형사님이 취조 맡으시라는데요? 와, 이제 아주 대놓고. 그래요, 두 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제가 빠져드릴 테니까 취조 한번 잘 해보세요. 야, 김하늘, 너 지금 진심이야? 내가 진짜 류구지 취조하길 원해? 네, 원해요! 됐어요? 김형사님, 저 취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럴까? 아, 그럼 김하늘 제가 맡겠습니다. 알았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류군지, 지금부터 취조 시작한다. 얼마 전 발생한 쌍문동 은행 강도 사건, 네가 한 집 맞지? 네, 제가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뭐야, 끝이야? 나한테 궁금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궁금한 거 엄청 많아. 김하늘, 지금도 빈집 털 때 청심만 먹고 터는지, 빈집 털다 걔한테 물린 데는 잘 안 물었는지 궁금해. 너무 궁금하다고. 서 형사님. 하늘아. 서 형사님, 제발 그만 좀 하시죠. 김하늘 제 범인이라고요. 그래요, 서 형사님, 선택하세요. 나예요, 김하늘이에요. 미안하다, 누군지. 왜? 왜 나 안 되냐고요, 왜? 자, 류군지 씨. 아, 서장님. 뭐야?
유근이 너 왜 울고 있어? 서영사랑 취조하나? 궁금하시면 서영사님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야, 서영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예,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왜 뒤에 숨긴 건 뭐야? 아, 예, 아무것도 아니야. 비켜봐. 나 그러니까 뭐야? 또 너니? 이젠 아주 정들겠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영사님한테 취조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김하늘 씨, 내가 이렇게 빌게. 어?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서영사랑 류근지는 진작에 취조하기로 얘기가 다 돼 있었어요. 사장님, 저 김하늘 취조 허락해 주십시오. 넌 가만히 있어. 너 빈집 털이라고 그랬지? 단독 범행이야? 아니요, 제 밑으로 애들 두 명 더 있습니다. 뭐? 서영사, 애 둘 딸린 잡범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아니 도대체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이런 요망한 것! 서영사한테서 당장 따라자! 서장님, 정말... 어이없어. 제가 쌓은 스펙 정도면 다른 형사들은 잡고 싶어서 안달인데 나 이렇게 무시해? 이 치욕 반드시 갚아드리죠, 서장님. 아니야, 유근지! 유근지! 너 다시 한번 서영사한테 얼쩡대면 너네 애들 다시 못 볼 줄 알아! 에이, 상관없어 합니다. 그냥 취조하자. 내가 다 책임질게. 아니요, 저 서장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게 인지도 있는 흉악범 돼서 다시 나타날게요. 야, 김하늘! 야, 뭐야? 야, 김형사 너 뭐해? 김하늘 도망가는 거 안 보여? 아, 그럼 서영사님은 안 보여요. 내가 일부러 놓친 거. 빨리 가서 잡아요. 이번에도 놓치면 저야말로 서영사님 안 볼 겁니다. 하늘아! 배부르다. 아, 김영사. 여기 어디 중국점이야? 맛있네. 옆에 뭐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아, 예, 여기입니다. 예. 아, 잠깐만. 하늘아. 서영사님. 뭐야? 너 이제 정신 차리고 산다더니 여기서 배달하는 거야? 네. 저 이제 손 씻었습니다. 정말이야? 아, 그럼요. 이제 남의 물건에 손 안 대고 착하게 살려고요. 그래, 그래. 네. 앉아. 아, 이거 정말 싫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자꾸 거짓말 할래? 거짓말이요? 서영사님, 저 지금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서영사님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앉아. 네. 바로 취조 시작한다. 서영사님, 자수하러 왔습니다. 어쩌지? 난 이미 범인이 있는데. 서영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김하늘 제가 맡겠습니다. 아니, 김하늘은 내가 맡는다. 김영사, 너가 류근지 맡아. 뭐야, 내가 아니라 이런 잡범 취조하겠다고요? 류근지 입 조심해. 네 눈엔 잡범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눈엔 흉악범이고 인간 쓰레기고 버러지 같은 놈이니까. 서영사님. 하늘아, 우리 취조 시작할까? 서영사!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류근지 취조 잘하고 있나? 죄송합니다. 전 이미 다른 범인이 있습니다. 뭐? 다른 범인이 있어? 설마? 또 너니? 이젠 아주 꿈에 나올까봐 무섭다? 사장님, 저 김하늘 취조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이고 뭐고? 야, 너! 네. 절도범이라고 그랬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야? 네, 저 강북 쪽 위주로. 강북? 이거 아주 우물한 개구리구만. 류근지 얘는 중국 일본까지 진출한 한류 범죄자야. 얼마 전엔 동남아에서도 한 건 했습니다. 아이고 흉악하다. 아이고 흉악해. 아니 보면 볼수록 우리 서영사는 딱이야. 저기 서장님, 제가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잡범이지만 흉악한 두목 밑에서 남부럽지 않는 범죄인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영사님한테 추적받을 권리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서 천안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류근지 좀만 기다려. 어? 내가 어떻게든 서영사 설득해가지고. 서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오늘 이 취조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장님. 류근지! 류근지!
아주 경찰서 거의 잘 돌아간다. 아, 서 형사님, 아, 김하늘 제가 맡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야 김하늘, 넌 내 범인이야. 내 범인이라고. 빨리 앉아. 저 미안해요 서 형사님. 저 서장님 마음에 드는 희대의 흉악범 돼서 다시 나타날게요. 그럼 어딜 도망가? 야 김하늘, 김하늘! 야 김형사, 너 이걸 놓치면 어떡해? 너 진짜 바보야? 바보는 서 형사님이죠. 하늘이밖에 모르는 바보. 설마. 빨리 가서 잡아요. 이번에도 놓치면 서 형사님 진짜 바보예요.